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이 없네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느냐, 매도 물량이 나왔느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오랜만에 매수 물량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쵸? 예, 우리가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놓고 본다 그랬을 때, 연기금, 투신, 보험, 금투, 뭐, 사모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다, 매도 물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오늘 긍정적으로 조금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여기를 이탈한 것이 조금 아쉽긴 해요. 야, 설마 여기까지 밀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이렇게 가줬어야지. 왜또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저께 발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호주 벡사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굉장히 뭔가 연관이 되어 있고 뉴스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안 올라가요, 주가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전에 누가 댓글을 한번 좀 달아두셨는데, 얘가 뭐 합병일까요? 아니면 뭔가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가 뭔가 좀 작업을 하고 있어서 억지로 억누르고 있다라는 그런 찌라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얘가 가야 될 자리에서도 못 가고, 재료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안 나오고, 이 이상한 데서 반등이 나오는 거죠. 예, 이런 모습들을 놓고 보면은 정말로 누가 이걸 컨트롤하고 있는 건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좀 일어나고 있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 일단은 좀 나와줘야 되는 움직임에서 뭔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얘가 분위기를 다 만들어 갔는데 그 분위기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팩트인 것 같아요. 사실 밀렸고 이 파란색 선까지 밀렸고, 그러면 얘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고, 과연 이 85,000원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언제쯤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보겠다라는 거죠. 얘가 지금 1년 가까이 옆으로 누우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이 깨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요 저점 라인과 요 라인이에요. 지금 이 구간인 거죠. 물론 이제 조금 더 크게 놓고 보면 이 10만 원 라인 정도까지는 가줘야지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요 폭이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박스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갖고 요런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외인들은 매수 물량이 들어왔고, 긍정적인 이슈들은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거나, 물론 반응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 반응이라는 것이 의미 있는 저항 라인이라든지 지지 라인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그런 움직임들이. 얘가 여기 라인에서 85,000원을 터치해 준다고 며칠 동안 이제 계속해서 터치해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재료를 노출하고 이렇게 가야지. 여기서 재료를 노출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결국은 재료가 노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얘는 여기까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정말로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다시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필요라는 건 뭐다?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정도면은 시장에서 어떤 정도의 방향성을 좀 정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움직임을 보고 같이 한번 좀 대응을 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죠.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랑 같이 매매할 겁니다. 단기 매매 진행할 건데 일주일에 한 4개에서 한 6종목을 같이 매매하게 될 거예요.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내가 100만 원 가지고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하셨던 분들, 지금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저희가 이번 주 4개에서 5종목 수익 실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물은 제가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저번 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동일한 결과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우리가 1년 넘도록 이 결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저기 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물론 이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클릭하고 기다리시면 저희가 초대해 드립니다. OT 할 거예요. 어떤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비중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1개에서 3개 종목 전, 이거 매수 들어갈 겁니다.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같이 들어가시죠. 예, 고생하지 마시고, 혼자서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예측하기보다는 일단은 오늘 밤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 주말간의 흐름이 어떤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혼자 할 자신이 없다. 다음 주에 그 시장의 변동성은 견뎌낼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